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뉴질랜드를 갔다 왔죠. 일주일간 뉴질랜드를 갔다 왔는데 도대체 뭐를 하길래 일주일이나 유튜브나 트위치 이런 방송들을 놔두고 일주일이나 여행을 갔다 왔을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여행하는 그 과정을 세세하게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원래 제가 사진 찍는 이런 거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런 거를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좀 알려드리면 좀 좋아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에 최대한 제가 생각날 때마다 틈틈이 사진을 찍어 왔어요. 그거를 같이 보면서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좀 보고 뉴질랜드 여행을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도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네요.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참고로 여행 간 계기는 그냥 휴식차 간 겁니다. 계속 요즘 들어서 집에만 틀어박혀서 영상만 업로드하고 방송만 계속하고 사람들도 거의 못 만나고 그러는 것 같아서 계속해서 아주 예전부터 생각을 해왔던 거고 지금 마침 딱 친구와 타이밍이 맞아서 여행을 가게 된 거예요. 단 둘이 갔습니다. 친구랑. 자, 이제 사진 한번 볼까요? 맘마메야. 여기가 이제 출국하기 전 들어온 면세점인데 브랜드 있는 가게들이 엄청 이렇게 즐비하게 있는데 딱 봐도 아 진짜 엄청 비싼 가게구나 싶은 것들이 쫙 있더라고. 그중에 카카오 프렌즈 가게도 있었어요. 너무 귀엽게 생겼어 카카오 프렌즈 캐릭터들은. 그리고 공항에서도 공연이 있었습니다. 공연한다길래 쫄래쫄래 가서 봤는데 이런 우리나라 악기로 해외 음악들을 퓨전해서 연주하는 근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없었다고 하는데 연주하다가 이 선이 갑자기 툭 하고 끊어지더라고요. 저희가 그 사고 목격을 녹화하진 못했습니다만 위에도 LED 화면 같은 게 막 되게 많이 있었는데 이것들도 다 움직였습니다. 이게 공항 하늘이에요. 아니 하늘이랜다. 천장이에요 천장. 기내식 찍었으나 흔들렸음. 아니 기내식을 주는데요. 아 분명히 기내식을 주기 전까지는 되게 안정적으로 비행을 하고 있었다? 아 근데 기내식을 나눠주겠습니다 라고 하자마자 비행기가 막 다다다다다다다 이러면서 흔들리는 거예요. 아 왜 그런 거야 도대체. 자 그렇게 빠르게 11시간의 비행 후에 뉴질랜드에 도착을 했어요. 제 친구는 해외를 정말 많이 갔었는데 자기가 가본 공항 중에서는 역시 우리나라 공항이 진짜 최고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뉴질랜드 공항만 놓고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훨씬 더 깔끔한 건 느껴졌던 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공항 내부고 지금 여기가 12월달 겨울이잖아요. 여기는 여름입니다. 날씨가 우리나라랑 정반대예요. 근데 그렇다고 막 우리나라처럼 사계절이 엄청 뚜렷하냐 그것도 아니고 겨울 되면 눈이 쌓이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따뜻하고 여름이어도 막 엄청 무덥지는 않고 약간 가을 날씨 비슷하게 그렇게 된대요. 공기가 일단 달랐어요. 공항에서 맨 처음 나왔을 때 내 집에 이 썩어가는 이 방음부스 안의 공기랑 비교를 하면 진짜 뉴질랜드 다시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뉴질랜드에서 오자마자 가장 처음 먹었던 첫끼 식사입니다. 저건 아마 닭고기를 튀긴 거였을 거고 저는 이거 피쉬앤칩스. 솔직히 맛집이 아니어서 그냥 공항에서 있는 노말노말한 그런 가게라 맛이 막 그렇게 엄청 뛰어나진 않았습니다만 채소가 전혀 없어서 좀 니글니글했던 거 빼고 니글니글 빠빠빠빠. 아 이게 하소스구나. 이거는 케첩인가? 케첩인데 설명이 토마토에서 우려낸 즙 대충 막 이런 이렇게 늘렸었대. 그냥 케첩이라고 쓰면 되는 거를 이게 하소스. 저희는 오클랜드에 제일 먼저 도착을 했었고 그리고 바로 국내선으로 다시 오클랜드에서 갈아타서 그 남섬 쪽으로 내려갔어요. 뉴질랜드는 크게 북섬과 남섬으로 나뉘어져 있고 북섬은 약간 문화가 더 발달된 곳이고 남섬은 자연을 정말 제대로 만끽할 수 있는 그런 데였던 것 같아요. 공항에선 안 되는 게 되게 많아. 이상해. 공항에선 숨도 쉬면 안 될 것 같아 나중에는. 되게 금지시키는 게 많더라고요. 으야. 저희는 어떤 호수를 보러 가려고 했는데요 길을 잃었어요. 중간에 가다가 되게 이쁜 길이 있어서 거기 막 돌아다녔어요. 엄청납니다 경관이. 막 미쳐요.
후이 대자연에 찌끄레기가 하나 서있네요. 사라짐. 거의 근데 이 사진이 지금 685장이 있는데 여기 절반은 아마 풍경 사진일 거예요. 왜냐면 자연이 너무 멋있으니까. 저기서 아재가 미쳐 날뛰고 있네요. 와 엉덩이 큰 거 봐. 아 진짜 다이어트 해야겠다. 가게들 진열돼 있는 그런 슈퍼 골목 같은 데 갔는데 아시안 푸드가 있었어. 여기서 막 오리온, 초코파이, 롯데 카스타드 이런 걸 막 팔고 있는 거예요. 신라면도 팔고 심지어 라면이 한글로 써있어. 그리고 이 넓은 들판에 양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목시켜놔요. 자유롭게 뛰어놀게. 거의 대부분 다 땅부자라. 또 아재가 나와가지고 빵댕이를 자랑하고 있니? 좀 잘 나온 것 같다는데. 이거 남자는 등으로 말한다. 그리고 먹은 두 번째 식사. 여기는 좀 굉장히 고급진 레스토랑이었는데 여기가 우리 둘이 합쳐서 먹어서 한 6만원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이게 오리고기였나? 이게 육수고 뿌려가지고 먹는 건데 이게 양고기 스테이크 WGK라고 글자가. 이게 스톤 그릴 음식이라고. 이게 돌이에요. 이렇게 나옵니다 음식이. 그래서 그냥 여기에서 즉석으로 저희가 구워서 먹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하얀 가루가 다 소금인데 이거 이제 찍어가지고 이제 가게에서 먹고 나와서 공원. 물가가 되게 많더라고요. 오리가 되게 많이 보이는데 이 자식들이 사람을 안 무서워해요. 계속 사람 주변에서 알짱알짱거립니다. 바다에 엄청나게 긴 뱀장어같이 생긴 것들이 막 있더라고. 곰치인가? 여기가 이제 뉴질랜드에서 정말 유명한 관광지인 잠겨있는 나무가 있는 연못입니다. 아 명칭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네. 친구도 찍어주고 나도 찍어주고. 나 왜 반바지냐? 풀하다 추레이마. 오씨 뭐 양아치가. 그리고 다음날 아침. 정말 딱 서양 아침 식사 같은 느낌이었어요. 베이컨이랑 베이글빵. 베이컨이랑 에그랑 버섯. 여기에선 버섯 요리가 되게 많더라. 토마토. 솔직히 좀 짭니다. 저는 베이컨을 별로 안 좋아해요. 너무 짜서. 되게 맛있어 보이죠? 우리나라 베이컨이랑은 좀 많이 다릅니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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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요. 짜요 짜요. 맘마메야. 제가 일부러 자동차 이런 게 계속 보이게끔 찍었습니다. 일부러. 정말 그냥 풍경만 이렇게만 딱 찍어버리면 그냥 인터넷에서 검색한 거랑 뭐가 다르겠어요. 양 겁나 많음. 이거 다 양이야. 야앙. 야앙. 여기가 이제 동산으로 완벽하게 둘러싸여져 있어서 저희가 와이파이 도시락이라는 걸 챙겨갔었거든요. 뉴질랜드에서도 와이파이를 쓸 수 있게끔 해주는 기기인데 굉장히 웬만한 곳에서는 다 전파가 터졌습니다만 딱 이 장소에서는 와이파이 그 도시락이 아예 신호를 못 잡더라고요. 여기가 완벽하게 좀 뭐랄까 세상과 단절돼 있는 그런 구간. 나무가 없어요 여기. 나무보다는 약간 먼지 뭉쳐놓은 것 같은 풀떼기들이 줄을 이룹니다. 할아버지가 친구가 되는 마술. 갑자기 또 아재로 변신. 소도 엄청 많아요. 이거 봐봐요. 대박 아니냐 진짜. 저게 다 한 사람의 것이라는 게 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물 색깔 봐봐요. 아래도 하늘이라고 해도 믿겠다 야. 끝없이 펼쳐져 있는 저 구름과 물. 물을 좀 더 가까이서 보고 싶어가지고 갔는데 아니 무슨 가는 길에 토끼를 엄청 많이 봤어. 이게 토끼 굴이거든? 또 다른 가게에 들러서 밥을 먹습니다. 근데 이 가게 바깥에 오리가 돌아다니고 있네? 강아지도 고양이도 아니고 오리가 돌아다니고 있네? 이게 친구가 먹은 아까 게임할 때 보여드렸던 굉장히 바람직하게 생긴 햄버거입니다. 우리나라로 약 8,000원? 9,000원 정도 했던 것 같네요. 이거는 내가 먹은 파스타. 크림 파스타인데 파스타 면이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청 넓고 길쭉해요. 저거 면 한 발만 먹으면은 약간 우리나라 파스타 포크로 째 집어서 돌돌 말아가지고 먹는 것과 같은 양이 나와요. 나쁘지 않았습니다. 엄청 맛있다. 와 미치겠다. 여기 또 와야겠다. 이 정도는 아니었지만. 돼지가 파스타 처먹고 있네. 아니 가는 길에 유명한 관광지인 교회가 있더라고요. 이 교회 이름도 난 또 기억이 안 나는데 교회 안에는 촬영을 못해서 멀찍이서 그냥 찍기만 했고 되게 진짜 조그만 교회고 이거는 그냥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진짜 교회로 활동을 해요. 근데 교회가 관광지예요. 교회가 왜 관광지냐면 지금 안쪽을 찍을 수 없어서 진짜 되게 답답한데 여기 안에 들어가면 뒤쪽이 완전 그냥 다 유리창이고 그 바로 뒤가 관경이 이래요.
보니까 엄청 이뻐요. 한마디로 교회 안이. 야, 여기 물 움직이는 거 되게 신기하다. 물이 약간 뭔가 약간 막 같은 게 씌워져 있는 것처럼 움직여. 여기가 아까 그 나무 잠겨 있던 그 호수예요. 딱 봐도 되게 영화 속 한 장면 같지 않아요? 가다가 광경이 너무 이뻐가지고 사람들이 중간에서 차를 세우고 사진을 찍고 있더라고. 그래서 우리도 이에 질세라 사진을 찍었죠. 나만 안 찍을 수 없지. 으야. 여기가 어디냐면 까먹었어요. 여기에 자, 여기가 설명이 있어. 후커 레이크라고 불리는 곳이래요. 후커 레이크래요. 후커 레이크 보려고 산책로가 쫙 있는데 조금 멉니다. 한 1시간 반 정도 걸어야지 도착할 수 있고, 거기에 있는 물은 새하얘예요. 석회질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물이 되게 새하얗더라고요. 호수인데 호수 색깔이 약간 우유랑 초코우유 섞어놓은 것 같은 커피우유? 저기도 구름이 걸쳐져 있죠? 엄청 이쁩니다. 한 1시간 정도를 걸어서 산책로를 따라서 오면 여기에 목적지에 다다르는데요. 친구가 알려줬는데 후커의 뜻이 창녀래요. 창녀 연못이야? 왜 이름이 창녀야? 했는데 자기도 모르겠대요. 뭔가 안 좋은 뜻으로 지었을라나? 다리가 이렇게 있고요. 참고로 이 다리가 되게 튼튼해 보이는데 엄청나게 흔들립니다. 친구가 계속 내가 뒤에서 걷는데 네가 막 다리 흔드는 거 아니냐고 계속 나를 뒤를 돌아보는데 나도 그냥 평범하게 걷고 있었거든. 내가 봤을 때는 앞쪽에 있는 네가 흔드는 것 같다고. 진짜 이렇게 사진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안 와닿을 수 있는데 눈앞에 산 꼭대기가 보이고 그 산에는 눈 같은 게 많이 쌓여있어요. 그걸 눈앞에서 보면은 느낌이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이게 아웃포커싱 기법이랬나? 저거는 핸드폰에 있는 기능인데 뒤를 뿌옇게 하고 사람을 이렇게 선명하게 나오게 하는 멋진 사진 효과. 내가 돼지여서 그렇지 살이 좀만 빠졌으면 진짜 멋있는 인생샷 나왔을 텐데. 다 내려와서 한 장. 그래서 저녁을 먹으려고 했는데 주변에 마땅한 식당 같은 것도 없고 그래가지고 되게 고생고생해서 어느 가게를 딱 들어갔는데 예약 돼 있냐고 물어보니까 그 두 명의 예약자가 있었는데 걔네들이 마침 딱 약속을 캔슬했다. 저희가 아싸 이러면서 가가지고 영양 균형비를 맞추기 위해서 저렇게 기름진 음식에는 항상 저희는 샐러드를 따로 시켰어요. 위에 있는 건 연어 샐러드예요. 연어 샐러드 드시긴 했어요. 여기 샐러드는 정말 맛있습니다. 진짜 그냥 샐러드만 먹어도 될 정도로. 뉴질랜드에서 제 한평생 먹을 채소 과일들 다 먹고 온 것 같아요. 그만큼 맛있었어요. 숙소가 호텔인데 퀸 사이즈 베드가 두 개 있어서 좀 놀랐습니다. 근데 미쳤냐고 왜 이런 데 예약했냐고. 우리가 언제 이런 사치를 누려볼 수 있겠어. 여행할 때나 하는 거지. 이 호텔이 4성급 호텔이에요. 5성인 건 아니지만. 자고 일어나서 아침 풍경 한 장. 또 여행을 가기 위해서 패스트푸드점에 잠깐 들러서 시간이 좀 빠듯해가지고 패스트푸드점에서 햄버거를 시키고 세트를 시켰으니까 이제 음료를 받아야 되는데 음료를 안 따라주고 그냥 컵을 줘요. 그리고 그 컵을 가지고 바로 뒤에 있는 이 자판기에서 뽑으시면 되는데 정말 신기한 게 이게 터치가 되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손으로 스냅을 이용해서 톡 돌리면은 이게 그리고 계속 돌아가. 그리고 맨 앞에 있는 버튼이 여기에다가 컵을 대면은 그 음료수가 나옵니다. 아, 나 이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해외 햄버거 크기가 정말 큽니다. 아쉬움이 느껴지는 맛이었어. 뭐 패스트푸드점이 다 그렇지 뭐. 맘마메야. 산 같은 거 가까이서 보면 빙하가 녹아서 폭포 같은 게 만들어져요. 굉장히 조그마한 폭포지만 저거는 물이 떨어집니다. 이것도 좀 특이해서 찍었는데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길이 되게 자유롭게 있고 거의 대부분 산을 뚫거나 하지 않고 산을 우회하는 길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또 여행지를 가려고 하다 보니까 신호등이 있는 거예요. 산을 뚫은 터널에 차선이 하나야 하나. 그래가지고 저 반대편에서 터널 타고 나오는 차들을 대기하는데 그래서 2분 23초 동안 저기 시간이 써있잖아요. 그 시간 동안 그냥 터널 앞에서 계속 서있어야 돼요. 그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막 내려가지고 사진 이거저거 막 찍었습니다. 주변 사진들. 정말 이런 길이 계속
계속 이어져 있어요. 고구마한 폭포가 흐르고 있는데 이게 아마 위에 빙산 눈이 녹아가지고 생긴 물일 거예요. 그래서 이 많은 폭포들이 모여가지고 저기 좀 하류 쪽으로 가면은 되게 큰 강이 막 흐르고 있더라고요. 터널을 가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우리나라의 터널 같은 그런 터널이 아니라 정말 야생 터널이에요. 아 지금 빛이 별로 없어가지고 되게 제대로 안 찍혔는데 진짜 그야말로 야생의 터널이야. 바로 무너져 내릴 것 같은 약간 탄광 같은 느낌? 위쪽을 딱 봤는데 그냥 구름이더라고. 바로 위가 구름이야. 밀포드 사운드라고 내가 제대로 알아들은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밀포드에 있는 굉장히 커다란 호수예요. 거기를 배를 타고 갔습니다. 신밧드 호였나? 그 배를 타고 갔는데 아니 이게 동영상을 안 찍으려고 했는데 움직이는 걸 보여줘야 될 것 같아. 지금 이러고 계속 여객기의 가장 앞부분에서 여객기 유람선의 가장 맨 앞부분 뱃머리에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찍고 있는데 아 속도감이 정말 좋습니다. 엄청 빠르지도 않고 느리지도 않고 바다가 아니어서 파도가 안 쳐가지고 아주 스무스하게 잘 달리고 있어요. 멀미하지 않을까 좀 걱정을 했었는데 멀미할 걱정은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배 타고 어떤 암벽에 굉장히 가까이 묶어서 행잉 밸리라는 폭포? 폭포라고 하기엔 좀 애매한데 물줄기를 감상하고 있습니다. 배가 엄청 출렁거려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만히 있는데 아우 이거 보니까 또 토할라 그래. 와우 출발하면 좋겠다. 이제 엄청 출렁거립니다. 달렸을 때랑 느낌이 완전 달라요. 호수에 물개가 있더라고요. 그냥 호수인데 물개들도 살고 있대요. 물개들이 지금 일광욕하고 있는 것 같은데 특히 쟤 흔적도 안 하고 저러고 있네. 돌고래를 본 건 굉장한 행운이라고 합니다. 원래 여기에서 일반적으로 볼 수가 없대요. 되게 낮은 확률로 볼 수 있는데 얘네들이 막 되게 묘기도 부리고 되게 애교가 많더라고. 굉장히 좋았어요. 아 여기는 이제 바다로 빠지는 곳이에요. 네. 아까는 호수였고 여기는 바다예요. 바다로 이어지는 곳. Oh, looking very playful today. So this is great for us. They are all around us. Oh, 가까이 있어, 가까이 있어. 대박, 대박. 대박, 완전 가까워, 완전 가까워. 세 마리나 있네. 이 밀포드 호수에서 사진을 되게 많이 찍었는데 제 인생샷이 하나 나왔어요. 오우 쉣, 이거 아니고요. 오우 쉣, 이것도 아니고요. 이것도 아니고요. 이거예요! 그나마 좀 가장 잘 나왔지? 이것도 괜찮게 나온 것 같아. 어디서 바람을 잡고 있어 디질라고 신밧드 호를 타고 이렇게 돌아왔어요 다시. 그리고 아쉬운 마음으로 돌아가는 길에 어떤 숲길이 또 산책로가 따로 있길래 뭐 별거 대단한 거는 아닙니다만 이렇게 한번 좀 둘러보고 왔어요. 이 배를 타려고 저희가 한 5시간 정도를 달렸거든요 자동차로. 진짜 이거 하나 보려고 온 거야. 그러니까 뉴질랜드는 땅덩이가 진짜 넓어가지고 하루에 하나만 할 수 있었어요. 뭔가를 한다 하면 시속 100km는 기본으로 밟아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5시간 운전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가는 길에 숲이 있길래 봤는데 바위에 구멍이 정말 신기하게 나 있더라고요. 아니 비었어요. 바위인데 뻥 하고 뚫려 있어. 구멍이 막 송송 나 있고 이게 지금 크기가 잘 가늠이 안 되실 텐데 사람이 한 요만할 겁니다. 바위가 정말 크거든요. 와 이거 진짜 멋있지 않아요? 저희가 지금 계속 배경사진을 봐와서 별로 감흥이 없을 수도 있는데 이 장면은 정말 대박인 것 같아요. 그냥 멋있잖아요. 그리고 돌아와서 사슴 엉덩이 고기를 먹었습니다. 이게 사슴 엉덩이 고기고 이게 생선이에요. 무슨 생선인지는 까먹었어요. 샐러드랑 같이 했는데 솔직히 뉴질랜드는 샐러드 먹으러 가는 것 같아요. 먹었던 샐러드들이 다 맛있었어 고기보다. 으야 이제 그 바로 다음날 아침에 새벽같이 일어나서
위해서 6시간을 달려서 빙산을 등반하는 그런 거를 하러 갔습니다. 거기에서 간단하게 교육받고 복장을 갖춰 입은 다음에 헬기를 타고 빙산을 등산하러 갔어요. 헬기가 되게 무섭다 그래가지고 되게 긴장했었는데 진짜 평온하게 갔어요. 이게 우리가 타는 헬기, 우리가 탄 헬기가 도착한 모습. 다 하고 도착을 한 게 아니라 우리 태우려고 도착. 가는 거였어요. 미안해요. 잘 가. 이게 우리가 탈 헬기가 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가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되게 지금 천천히 다가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상당히 빠른 속도로 가고 있는 겁니다. 친구가 영상을 되게 못 찍었다. 제 친구가 조종사 바로 옆자리에 앉았거든요. 저는 뒷자리에 앉고 얘가 유일하게 조종사 옆자리에 앉는 애였어. 근데 운이 좋은 줄 알았건만 이게 법칙이 있더라고요. 무거운 사람들이 뒤에 앉고 가장 가벼운 사람이 조종사 옆에 앉아야 돼요. 밸런스를 맞춰야 돼서 착륙을 했죠. 여기서 아이젠을 신고 콰직콰직 하면서 걸어야 됩니다. 생각보다 되게 미끄러워 보이는데 아이젠이 확실히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어우 씨, 얜 누구니? 스머프다, 스머프. 이게 다 얼음이에요. 약간 눈처럼 보이는데 좀 더 가까이서 보면은 완벽한 얼음입니다. 원래 저기가 햇빛이 쨍쨍하면 얼음이 하얘서 햇빛이 그대로 반사돼가지고 얼굴에 직방으로 쏘이거든요. 그럼 이제 다 탄대요. 눈도 잘못하면은 손상 입을 수 있어서 무조건 선글라스는 필수입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선글라스 꼈죠? 이분 빼고. 이분은 왜 선글라스 안 끼셨지? 전체적으로 빙하가 좀 더러웠어요. 근데 실제로 이게 더러운 거는 아니고 진흙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깨끗한 진흙이래요. 이렇게 교관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 이거 살짝 무서웠다? 길을 가는데 굉장히 좁은 길을 막 가는 거야. 빙하 틈 사이를. 근데 약간 폐쇄공포증이 제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막 갑자기 살짝 숨이 턱 막히더라고요. 여기 가다가 내가 몸이 끼어버리면 어떡하지? 이런 약간의 공포심이 들다가 좀 괜찮아졌었는데 얼음 짱 예쁘죠? 위쪽은 좀 더러운데 아래쪽 보면 진짜 이뻐요. 이렇게 생겼어요. 가까이서 보면 내가 손을 일부러 찍었어. 크기가 얼마나인지 비교를 하기 위해서. 그냥 저것만 찍으면 크기가 얼마나인지 판별이 안 되잖아. 이게 얼음 틈. 되게 무섭게 생겼죠. 이쁘면서 무서워. 와, 여기 얼음 골목 진짜 깨끗하지 않나요? 얼음들 수줍 수줍 투. 와, 얼음 죽이지 않습니까? 어우, 야, 여기 딱 이 장면만 보면 그냥 남극 아니냐, 여기? 근데 이 체험을 하고 있는 와중에 갑자기 정말 갑작스럽게 날씨가 안 좋아졌어요. 뉴질랜드는 내가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기상청이 다 틀립니다. 우리나라가 구라청이라고 서양 쪽은 거의 그냥 다 틀린대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하루에도 비가 5분 동안 내렸다가 멈췄다가 5분 동안 내렸다가 멈췄다가를 반복해요. 빙하 탐험을 하고 있는데 비가 엄청 내렸어요. 기념 스샷을 찍었는데 중간에 이상한 애가 서 있네요. 뒤에 배경은 참 이쁜데 이거 봐 이거 봐. 진짜 끝내주지 않냐? 이런 데를 막 지나왔다니까? 뭐지 이 빵댕이. 누가 찍었어 이거? 맘맘매야. 자, 그렇게 설산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뉴질랜드에서 밖에 못 먹는다는. 아휴, 간식 이름이 뭐였지? 전설의 디저트인데요. 이게 머랭쿠키고 이거는 약간 연유 같은 크림이고 이게 아이스크림이에요. 이거 엿이구요. 파블로바래요. 고마워 알려줘서. 파블로바라고 합니다. 아, 원래 이거 하나만 시켜가지고 둘이 나눠 먹으려고 했는데 제가 잘못 주문을 해서 두 개를 주문하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서 각자 하나씩 붙잡고 먹었어요. 밥도 안 먹었는데 그래도 맛은 있었어요. 전 다 먹었습니다. 아주 예쁘죠? 그리고 디저트를 냠냠냠 먹은 다음에 아시안 푸드 가게를 가서 먹었는데 뉴질랜드에서 먹은 식사 중에서 가장 형편없었어요. 가격은 가격대로 있는데 그리고 남섬에서 다시 비행기를 타고 북섬으로 날아가기 전에 이제 공항에서 햄버거를 하나 시켰죠. 아침 식사였어요 이게.
다음 날 되고 남섬에서 북섬으로 가려고 공항에 딱 도착을 해서 먹은 식사가 이거랑 이거였습니다. 맛있었어요. 괜찮았어요. 나 이거 햄버거 먹고 나서 한국으로 돌아와가지고 햄버거 보니까 진짜 좀 쌍욕 나오더라. 뉴질랜드 햄버거 진짜 맛있었는데. 북섬으로 돌아가자마자 이제 먹었던 음식 좀 되게 가게가 특이했어요. 그 막 진짜 식당이란 느낌보다는 말 그대로 정육점 같은 그런 분위기였어. 근데 거기에서 음식을 만들어 팔더라고요. 홍합을 튀겨주더라? 되게 특이했어. 맛은 있었습니다. 근데요 달걀이 보시면은 하얀 점점점점들이 많이 보이잖아요. 이거 다 소금이에요. 진짜 그냥 소금을 들이부었습니다. 너무 짜더라고요. 그래서 달걀을 도저히 못 먹겠더라. 북섬에 내가 맨 처음에 도착을 했을 때 굉장히 충격을 먹었던 게 남섬에서의 자연 경관이 하나도 안 보이고 산도 하나도 안 보이고 넓은 들판에 도시가 그 문명화가 좀 남섬에 비해서 되게 잘 돼 있었어요. 그리고 이게 뉴질랜드에서밖에 못 산다는 가장 인기 좋은 초콜릿입니다. 이걸 기념품으로 제가 지금 냉장고에 사왔는데요. 기념품을 줘야 될 사람들 중에 가장 빨리 만난 세 사람한테 주려고요. 매니저든 뭐 스트리머든. 이건 길가에 있던 음악 가게예요. 음반을 파는 곳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디자인이 너무 이뻐서 한번 찍었고요. 그리고 도착한 곳이 팜하우스였습니다. 북섬에서 도착해서 잠을 자려고 예약을 했던 곳인데 이제 팜하우스는 북섬에서 농사일을 하고 있는 말이나 양들을 키우는 거 소를 키우는 농부들이 손님들을 맞이해가지고 같이 식사도 하고 재우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막 나무로 만든 통나무집? 이런 거를 생각했는데 아니야 호텔보다 더 좋아. 너무 집이 좋아가지고 막 사진을 이곳저곳을 찍었는데 여기가 부엌이에요. 여기가 거실이고요. 식사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이때 가장 제가 영어를 하고 싶게 만들었던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네요. 여행 지금 갔다 와서 굉장히 불타는 마음으로 영어 공부를 다시 하고 있는데 이분이 이제 할머니? 이분이 이웃분? 그리고 여기에 이제 집주인, 남편분, 그리고 얘가 친구고 여기에 제가 앉았습니다. 원래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엄청 많이 나누잖아요. 근데 다 영어예요. 저도 영어가 들리긴 들리는데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듣는 것과 쓰는 것과 말하는 건 전혀 별개라는 걸 정말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나도 말을 너무 하고 싶은데 말이 안 나오니까 얘네들끼리 막 계속 떠드는 거야. 친구는 미국에서 살았으니까 영어 유창하게 잘하고 진짜 영어 공부 열심히 해야겠다. 그리고 식사를 다 하고 나서 자신들의 목장을 구경시켜준다면서 밖으로 나왔죠. 부츠를 신고 소들도 구경을 하면서 근데 이 땅과 소가 다 자신들의 것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이게 얼마입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억 단위는 그냥 넘어갈 것 같은데. 으야. 그리고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또 바로 출발을 해서 도착한 곳이 바로 호빗튼입니다. 저희가 뉴질랜드를 간 최고의 목적 영화 호빗 찍은 곳. 글자도 호빗어래요. 저게 사진을 엄청 찍었어요. 호빗의 마을 문이 저렇게 있는데 굉장히 조그맣습니다. 되게 잘 돼 있어요. 진짜 영화의 한 장면처럼 있어요. 정말 아쉽게도 비가 내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엄청 이쁜 장면을 제대로 찍지는 못했는데 그래도 굉장히 아름답죠? 모든 물건들이 다 실제로 쓰는 것 마냥. 맞아요. 간달프가 허리 숙여가지고 들어가던 바로 그곳이 여기입니다. 이게 진짜 한 마을을 지어놨어. 아쉽게도 문이 열리진 않고요. 열리진 않는데 딱 봤을 때는 정말 하나의 마을이었어. 영화를 찍겠다고 마을 하나를 건설을 해놓은 거야. 마치 정말 호빗이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좀 슬펐어요. 약간 진짜 호빗이 살아있었는데 지금은 멸망해서 흔적만 남아있는. 이게 진짜 실존한 게 아니잖아. 그래서 뭔가 약간 슬프더라고. 진짜 존재했으면 좋으련만. 일반 사람들이 지금 문에 찍혔는데 훨씬 조그맣죠? 허리 숙여서 들어가야 돼요. 무슨 무슨 백인스였는데?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난다. 그 집 앞에 들어오지 마시오. 파티 용모 외에는 접근 금지. 이게 굉장히 유명한 문짝이거든요. 여기에요. 이게 진짜 간달프가 허리 숙이고 들어간 바로 그 집. 여기에서 사람들이 막 미친 듯이 사진을 정말 많이 찍었지. 빌보 베긴스다. 그래 맞아 기억났어. 집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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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이에요. 이게 40개가 넘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를 호빗 홀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40개가 넘게 있다고 했어요. 그린 드래곤 그 호빗 마을의
술집입니다. 술집 이름. 여기가 영화 시작하면서 간달프가 마차를 타고 이 다리를 건너는 장면이 나와요. 그 다리가 이 다리입니다. 게시판도 있고. 와, 이런 거 보면 진짜 너무 디테일이 완벽해요. 이상한 애가 망치 들고 있고요. 여기가 그린 드래곤의 안입니다. 그린 드래곤에서 간단하게 음료수를 무료로 받을 수 있는데 되게 가게 안이 이뻤어요. 이 그린 드래곤 메뉴판, 저게 음료수, 여기에 이제 이 세계관의 지도가 그려져 있더라고요. 축제 분위기. 키들만 작았어도 다 호비 쪽처럼 분위기를 마음껏 즐겼을 텐데. 아니, 우리 일행 중에, 아, 이런 거 얘기해도 되나? 아니, 일본인이시거든요? 일본인 할아버지가 일행 중에 있었는데, 아, 난 진짜 보면 볼수록 골룸이랑 너무 닮은 거야. 골룸이 늙으면 딱 이런 모양이겠구나 싶은 그런 분이 계속 저희 일행에 있었던 거예요. 할아버지께는 죄송한데, 내가 뭔가 되게 계속 막, 심지어 또 반지의 제왕 촬영지잖아. 되게 눈길이 많이 갔어요. 이 그린 드래곤. 정말 잘 만들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간달프 서 있었으면 그냥 진짜 영화의 장면 중 하나다. 오, 이거 누가 찍었냐? 되게 잘 찍었다. 제가 찍었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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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친구가 찍은 거고요. 이게 제가 찍은 거예요. 그리고 그 바로 뒤쪽에 딱 봐도 호비튼에 있는 건물은 아닌 것 같은 텐트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여기 밤에 오면은 진짜 끝내준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린 드래곤까지 합쳐서 이 호비튼을 밤에 오면은 정말 스페셜하대요. 근데 그거의 예약이 내년 3월인가 4월까지 차있대요. 예약을 하려고 했던 당시가 한 달 전이니까 지금은 더 예약이 많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점심때 온 거예요, 호비튼을. 어쨌거나 점심때 이렇게 뷔페식으로 먹으려고 했는데, 이거는 먹을 수 있는 빵이고 이건 장식용이에요. 아니, 장식용이랑 음식이랑 같이 둬가지고 사람을 막 매우 혼란스럽게 만들었어요, 이 뷔페는. 이게 진짜 음식이고, 그래요, 이런 철에 담겨져 있는, 이런 그릇에 담겨져 있는 게 음식이고 이 뒤에 있는 거 다 장식이에요. 이게 우리가 퍼온 것들. 냠냠쩝쩝. 맛은 그냥 그랬습니다. 뭐 엄청 특별하게 맛있다거나 그러지는 않았고. 맘마메야. 호비튼을 갔다 온 다음에 저희는 굉장히 먼 거리를 가서 또 동굴 탐험을 하러 갔어요. 로스트 월드였나? 잃어버린 세계라는 그런 컨셉으로 동굴 탐험을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는 핸드폰을 들고 갈 수 없어서 직원들이 촬영해준 사진만으로 좀 간단하게 보자면, 여기가 동굴 입구입니다. 그러니까 밧줄을 타고 100m를 내려가야 돼요. 아니, 난 솔직히 이런 익스트림한 거 잘 못하거든. 되게 싫어하거든요. 친구가 이걸 되게 좋아해요. 막 이런 거 하는 건 줄도 모르고 그냥 따라갔어. 근데 갑자기 번지점프대 같은 곳에서 멈추더라? 그리고는 밧줄을 타래. 그냥 친구를 겁나 쏘아봤지. 눈에서 레이저빔 나오는 것처럼. 이게 정말 색다른 경험이었어요. 타고 내려가는데 또 숙달이 되니까 재밌더라고. 사진을 되게 많이 찍어놨네. 아, 근데 밧줄 타고 있는 내 모습 어딨어? 여기 있네요. 막 손도 다 놓고 양손 V하고 찍었어요. 겁대가리를 상실했죠. 전망 끝내주지 않습니까? 배경? 진짜? 아, 근데 거북목이 그대로 드러나있네요. 약간 괴물처럼 나왔네요, 제가. 안개 같은 게 되게 짙게 껴있었어요. 동굴 안쪽은 굉장히 습하고 상대적으로 온도가 낮기 때문에 이제 습기가 차는 거죠. 아재요! 아, 근데 솔직히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 복장이 다 안전 복장 준수여가지고 이렇게 동굴 탐사 복장으로 있어서 멋이 날 수가 없었습니다. 자, 여기가 하이라이트인데 동굴의 막장. 그러니까 우리가 4시간 코스로 했는데 4시간 코스에서 가장 안쪽에 도달했을 때의 사진인데요. 이 위쪽에 바위, 그 저희 더 포레스트 게임 아시죠? 거기에서 봤던 것처럼 천장에 불빛이 있어요. 쩔죠? 밤하늘의 별이 아닙니다. 동굴 아닌데 이 불빛이 글로우웜이라는 그 벌레들의 불빛이라는 거를 이때 처음 알았어요. 저는 뭐 광석이 빛나는 건 줄 알았거든요. 게임에서도 여기에서도. 근데 얘네들 불빛을 비춰가지고 보니까 좀 애벌레같이 생긴 애들의 엉덩이 부분에서 소화를 시키면서 나오는 빛이라고 그렇게 직원이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으야. 그러고 돌아와서 뉴질랜드에서의 마지막 저녁 식사. 아, 이게 정말 드럽게 짰어요.
마지막 식사였는데 이게 뭐였더라? 이거 닭고기였거든? 근데 이거는 감자랑 밥이랑 같이 뭉쳐가지고 주먹밥을 튀긴 것 같은 그런 거였는데 이 닭고기가 소금이 막 아주 절여가지고 거의 못 먹을 수준이었는데 겉에를 열심히 긁어내서 먹으니까 먹을만 하더라. 이게 디저트 이벤트를 하더라고요. 싼 가격에 뭐 할인해서 판다 그래가지고 사봤는데 피자 모양의 파이예요. 그런 느낌이었는데 되게 맛있었습니다. 위에는 아이스크림이 있었고 이거는 이제 다음날 아침에 저희가 돌아갈 때 먹었던 공항에서의 아침 식사입니다. 둘 다 너무 달아서 먹다가 남겼어요. 산뜻하게 먹으려고 했는데 너무 달아서 그렇게 공항을 타고 저희는 돌아왔습니다. 마지막 비행기를 제가 창가에서 탔는데요. 바깥 풍경이 미쳐요. 죽어요. 구름 떠있는데 구름 아래 그림자 보이세요? 저기 개쩐다니까. 바닷가도 보이고 여기가 이제 성층권이라고 해야 되나? 구름 뚫고 위로 올라와서 안정적인 비행을 하고 있을 때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우리나라 인천공항에 도착을 해서요. 끝이에요. 여기까지의 제 일주일 뉴질랜드 여행기는 끝이 났고요. 뭐 사진을 더 많이 찍고 싶었는데 여러분들에게 제 여행기가 잘 전해졌는지는 모르겠네요. 20살이 넘어서 가이드 데리고 가지 말고 여러분들끼리 계획을 잘 짜서 해외여행 가는 거를 되게 추천하고 싶어요. 세계를 한번 맛보면은 되게 마인드가 많이 바뀝니다. 저희 아버지가 항상 했던 얘기기도 하고 저도 해외를 나가서 되게 많이 느꼈어요. 정말 느끼는 게 정말 많으니까 아직 해외 안 나가신 분들은 한 번쯤은 꼭 나가보시길 바랍니다. 뉴질랜드 여행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다들 수고하셨어요. 아, 바이바이. Flame 유튜브에 자막을 달고 싶다고요? 달고 싶은데 어떻게 다는지 모르겠다고요? 아주 간단합니다. 재생바 옆에 있는 톱니바퀴를 누른 뒤에 자막 메뉴를 누르시면 자막 추가라고 메뉴가 또 뜰 텐데 그거 누르시면 바로 작업장으로 날아갑니다. 근데 모바일은 안 돼요.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영상 두 번 보세요. 여러분은 천재니까 할 수 있을 거예요.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뭐든 상관없습니다. 쓸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망설이지 말고 가자!